어젯밤 뉴저지 펜스테이션에서 탈선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들은 2시간가량 열차에 갇혀 공포에 떨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펜스테이션에서 또다시 탈선해 승객 약 2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경 허드슨 리버 터널을 지나 펜스테이션으로 진입하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 한 칸이 탈선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승객과 직원을 포함해 18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탈선한 칸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열차가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탈선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사고로 열차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구조대원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열차로 옮겨 탈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노후화된 시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생한 탈선 사고로 오늘 아침까지 뉴저지 트랜짓을 포함한 다른 열차들이 우회 경로를 이용해야 했고 또다시 열차 지연과 취소가 잇따라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열차 사고에 엠트랙 측은 대대적인 노후 시설 공사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